저희는 지금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IHG 호텔이에요. 기대가 되네요. 네, 들어가 보죠. 네. 좋다. 깔끔하네. 깔끔하네. 금고가 없나? 금고 있겠죠? 이런 데 있겠나? 여기 있네. 있네요. 책상도 좋다. 넓어, 그쵸? 화장실도 좋아. 깨끗해. 여기가 방콕의 신상 호텔이래요. 코로나 때 지어져가지고 되게 깨끗하고, 역시 IHG라서 그런가? 깔끔하네요. 뷰는 어떤지? 건물 뷰. 이거 큰 건물이 많다. 저희 같은 호텔에서 지금 방을 옮겼어요. 원래 여기 방콕에서 4박을 하려고 했는데 같은 룸으로는 4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좀 저렴한 방에 있다가 방이 있는 게 스위트여가지고 일로 옮겼는데 엄청 좋네요. 일단 여기 세탁기가 있고요. 약간 이거는 레지던스 같다, 그죠? 냉장고, 전자레인지, 주방이 있어, 아예. 이거 뭐야? 이런 것도 다 있어. 그래요? 식기고? 근데 그건 없네. 우와, 여기 있네. 뭐 해먹을 수 있게 이렇게 더 돼 있네. 장기 투스텝 같아 좋겠다. 와인잔도 있고 거실이 이렇게 따로 있고 방 있고. 좋네. 세탁기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우리 빨래 해야 됐었는데. 고마워요. 또 좋은 거 알아가지고. 깜짝. 너무 좋다.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오빠는 계란 후라이. 야. 써니사이드업. 나는 오믈렛. 갔다 올까요? 여기 베이커리 들어가 볼래요? 스페셜 베이커리라는데? 좋아. 와플 같은 거 해주나 보네. 그래서 와플 먹을래. 먹을래요. 치킨이 많네. 그릴드 치킨. 파이니스도너? 딤섬. 이거 먹어볼래요? 여기 좋다. 조식 잘 나온다고. 쌀국수. 나 쌀국수 하나 먹어. 메뉴가 엄청 좋아요. 다양해. 좋아요. 저희 지금 호텔 수영장에 왔어요. 차가워요? 좋은데요? 저희 지금 수영장 갔다가 피트니스 센터 와가지고 운동을 조금 했는데요. 사실 방콕이 약간 먹으러 온 느낌? 맞아요. 낮에 더워서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돌아다닐 때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방콕은 여성 관광객이 더 좋아한다고 하잖아? 먹을 게 많아서 그런가? 그냥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치안도 좋고 치안 좋고 시설도 한국이랑 비슷한데 가격은 더 저렴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MRT나 BTS 있어서 이동하기가 좀 저희 어제 저녁에 저녁 먹으러 나갔는데 택시 타고 갔거든요. 진짜 막히더라고요. 너무 막히는데 돌아올 때 그래서 BTS 탔는데 진짜 금방 왔어. BTS 거리면은 BTS 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빠르고 싸요. 가격을 떠나서 그 막히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맞아. 아예 뭐 옴짝달싹을 못 하니까. 맞아. 저녁 때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BTS 거리 다 BTS 타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어요. 여기 호텔 수영장이랑 피트니스 있는데 사우나도 있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우나에 들어왔어요. 이뻐 이뻐.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 예약한 거잖아요. 수영장 이뻐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호텔에만 있어도 기분 좋겠다. 화장실도 예쁜 것 봐. 수영장 보여.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데 찾아줘서.